그 장군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운빨이라서 사실은 좀 그래요. 저도 쉽게 쉽게 잡았으면 좋겠지만. 잠시만요. 강아지리기다니. 시상. 양판 아직 가고 있나? 자오곡이 진짜 멀구나. 장안까지 위원이 저걸 뚫고 이제 위나를 치겠다고, 장안을 치겠다 그랬지. 잔당이 이쪽으로 도망쳤길래 추격해서 잡았습니다. 사마가, 사마가는 여기 무릉 근처에 있던 그 만족들인데요. 야만족들인데, 야만족의 왕이죠. 요 근처 지역은 이게 사실상 그때까지도 아직 중국 땅이라기엔 좀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그 중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중국에 완전히 편입된 건 훨씬 더 나중입니다. 뭐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고 자, 위홍에도 성체를 짓습니다. 일부러 저 한 겁니다. 건업에 3만명 있네. 언제 저렇게 또 많아졌대? 건업에 3만, 그 다음에 회계하고 오해는 얼마 없고, 소주는 텅텅 비었고, 연주도 텅텅 비었네. 건업을 칩시다. 건업을 쳐야겠습니다. 일단 불응을 전초 기지로 삼아야겠죠. 끝인가?
판소리는 정말 되게 안 배워지네. 53,000명 남았죠? 다양한 시간을 보내고 쟤들은 요격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지을 겁니다. 자궁막루는 없애고 유비가 심양으로 한다고요? 별론데 우리 지금 제대로 지금 회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 얜 왜 이래 또. 더럽게 공겼다 지금 어떡하지 저거? 자, 심양으로 들어갑니다. 네. 뭐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신양으로 그냥 들어가야 됩니다. 조강에 있는 병력은 그냥 자, 얘들로 부릉을 칩시다. 만명밖에 없으면은 아마 우리가 그냥 저걸로 함락시킬 수 있을 겁니다. 333 9만 해야죠. 오. 오랜만에 좀 좋은 능력이다. 괜찮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333 9만 9 더하기 5 하면 14 20 25만 넘겠네. 25만 넘겠네.
얘는 또 저 있네. 자, 여기는 위용까지 내려왔고요. 네,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뒤에서. 병관으로 온다 그러고. 포함은 아무도 없나? 아, 장원. 서성 양평관 아니 뭐 그냥 사주 뭐 괜찮아 괜찮아 위용에서 저까지 가려고 그러면 아 또 한 세월인데 운입니다, 운. 그건 별로다 이번엔 숙련 때문에 그렇다고요? 잠깐만 아직 덜 차서 그런가? 아 900이 돼야 된다고? 군신의 웹 군신인 건데 왜 800인데
로드 줍시다. 저격당해 기분 되게 더럽네요. 얘들은 등충을 치는 걸로 명령을 해주고, 마 부릉에선 저렇게 출병하고. 장화는 돌리는 건 성공했고, 자신이 없네. 저성의 명령이 9만명인데 저거를 우리가 그 탐락시킬 만한 그게 없겠죠. 이래간 택도 없겠네. 택도 없겠어 이래간. 자 일단 이때는 퇴학합니다. 혹시나 하고 한번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공격해봤는데 그게 잘 안되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일단 지금 좀 그 전반적으로 다 엉망인데 이제 좀 어떻게 해보자. 수습 좀 해보자. 정말 엉망이다 전부 다. 장려면은 자국밀대감이 나가는 거야? 자 일단 그 휴전 했고요. 양평관에 아이씨. 아이 짜증나네. 잠시만요. 배는 또 왜 이렇게 고프냐? 아이씨, 양쪽에서 돈자돼버렸다. 한참 문제 없이 가다가 지금 이제 좆돼버렸네. 심양의 병력들은 그대로 두고 돈좌돼버렸네. 부상병이 3만. 일단 좀 쉬죠. 잠깐 잠깐 좀 쉬죠. 너무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위홍에서 우리가 지금 일단 서성이 병력을 빼려 그러면 서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공격을 나가야 돼요. 우리가 서성을 직접 쳐서는 우리가 이걸 조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서성에서 분명히 양평관이 비었기 때문에 장안하고 지금 그 한중하고 접경에 있는 서성이 양평관이 비었기 때문에 분명히 양평관으로 계속 올 거예요. 근데 위용에 우리가 이걸 주둔해 놓으면은 그 양평관을 사실상 방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진창에다가 다시 망루를 지어야 되나? 양평관에 나가는 그 병력을 주둔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쟤들이 공격을 안 해올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네요 조건이. 좀 그렇네 그냥.
산월 대왕한테 선물 좀 드리고. 아무튼 그렇네. 상황이 더럽네. 서성이 지금 13만을 유비가 짱박아 두고 있네. 제 양파는 이제 거의 진창까지 갔죠. 회귀하고 오구는 텅텅 비어있고 건업에만 병력이 많고 병력이 또 그 와중에 병력 인구도 되게 많네. 놔두면 계속 저기서 또 징집하겠죠. 전 별론데. 진창에 망루 치웠고 다시 치웠고요. 자, 위용의 병력을 진창으로 다 옮겨주진 않습니다. 좀 남겨두고 옮겨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얘들은 전부 다 진창으로 가고요. 병력이 남아있으면은 적한테 항복 안합니다. 병력이 없으면 항복해요. 자식이 아, 이러면 안 된다. 자, 가고 전쟁 다시 걸고요, 그죠? 심양에는 뭐 좀 병력이 남아 있네, 아직. 왜? 진창? 진창? 그치, 전쟁이 난다면 진창이겠지. 권고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전전 보고 해버렸네. 자, 양평관으로 하고 있는데 양평관에는 이미 우리 군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막을 수 있을 거고. 자, 지금은 건업 쪽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쪽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군으로 하자. 우리는 컴퓨터의 명령을 못 보는데 쟤들은 또 우리 명령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가능하죠. 심양의 병력은 부릉으로 들어가고, 심양이 있는 장군들도 부릉으로 들어가고, 진창에는 그냥 그대로 두죠. 자, 턴 넘김. 안 가는데, 쟤들. 야, 제사가 뭐 6천이나 되냐, 화력이. 아, 그런 거였어요? 아니요, 그놈부터 치지 뭐. 피해는 좀 큰데 함락시키는 건 무리가 없겠다.
건업이 떨어집니다. 양평관 떨어지겠는데? 헐. 양평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교위 포신. 그 다음에 장료. 사나이 조공 등량은 누군지 모르겠고 차남 형 장남 도독 군자 미축 초기 멤버 진무. 아 그래요? 자 늦기남 전주 승의 아들 등충 순계는 누군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건업을 이렇게 탐락시켰고 양평관이 지금 떨어지겠는데? 떨어지면 안되는데? 자, 달마시아는 5로 가고요. 배절은 고가로 하고 최악의 전개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뺏기더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교착 상태가 되면 안 되는데. 양평관으로 진격시키기에는 너무 늦을 거예요. 됐다, 그냥 함락시켜, 함락시켜! 함락시켜!
그치! 그치 그치 발상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혓바닥에 등지. 좋은 아들 조광. 승상이 아니구나. 대장군 장환. 왜 이렇게 근데 진법이 안 터지지? 좀 심할 만큼 전법이 안 터지네요. 자, 진준까지만 잡읍시다. 진준. 자, 건업. 자, 세이브 해놓죠. 양평관을 비워놔야 돼요. 양평관을 비워놔야 돼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는 얘들이 오질 않아요. 서성에서. 자, 영상 끊을게요.